현대백화점 그룹이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주요 계열사의 재무를 담당하는 전략실을 신설했습니다. 현대백화점은 이번 조직 변경에서 경영지원본부 산하의 재경전략실을 신설했습니다. 현대홈쇼핑과 현대그린푸드 등 그룹 계열사에는 재경 담당 부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. 현대백화점 그룹 실적이 부진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. 주력 계열사인 현대백화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4조 20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% 줄었습니다.